삶의 시한폭탄이었네요. 가지고 있을 수도 던질 수도 없는. 네 오빠한테 진 빚은 내가 그 빚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갚으시려고 했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. 하루하루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교수님이 한 짓이 뭔지 뼈저리게 느껴보세요. 대형 요중 제가 나온 학교인데? 그래요? 그럼 이 판사님이 나가실래요? 제가 가면 돌 맞을걸요? 나라도 뭐 샤방샤방 눈호강 시켜줄 남자 판사님이 오길 기다릴 텐데 거기다 어떻게 죄를 뿌려요? 지금 그 말은 내가 샤방샤방하다는 말로 들리는데. 아니 말이 그렇단. 에 뭐 아니라고 할 순 없죠. 아 그럼 이 판사님은 매일 저로 인해서 그 눈호강을 하시는 거네요? 그죠? 네? 아, 같이 갑시다. 눈호강 시켜드릴 테니까. 어머, 정주야! 어머, 이게 누구야? 어머, 이 무거운 걸. 집 앞까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. 집 앞? 집 안까지면 더 좋은데. 엄마, 이왕에 온 거 갈아주고 가면 더 좋지. 지난번에 내가 하다가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잖아. 엄마, 엄마. 예감이 좋아 나의 그 미소는 지금 가려와 순간에 그 한마디가 내 단맛진 여자로 만들죠. 아유 부족했던 내 삶이 여기 maybe 설레이던 상상 속에 심장겠다. 아 됐네요.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니 왜? 뭐라도 좀 먹고 가지. 아닙니다.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. 그래요? 그럼 얼른 가보세요. 예? 예. 나오지 마세요. 아유 왜 안 나가? 좀 나가서 배웅이라도. 응? 아니야 괜찮아. 사판사님 어차피 항상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는데. 안 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다른 데는 괜찮아요. 와, 별이 보이네요. 이쁘다. 아, 이렇게 별이 충청한 건 나도 오늘 처음 보네요. 응? 처음 보신다고요? 1년 전에 오신 분 맞아요? 별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. 그 사람이 이제 내 옆에 있으니까. 이제야 별이 보이네요. 춥죠? 추운데 군고구마 먹으러 갈래요? 네.
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동안 우리가 입는 법복은 무겁고 또 버겁다.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칼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기. 판사님들 들어오십니다.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. 법복을 입은 판사는 살아있는 정의여야 하기에.